갑자기 또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울었어요.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? 무섭고 두려워, 외로워. 자신이 없어, 어떻게 살아? 나 혼자 어떻게 살아? 낙골당도 가격이랑 알아봐야 되고 UCLA 메디컬 레코드도 짜증나는 것들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자꾸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주지도 않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지. 응? 아휴, 뭐냐. 그리고 또 일자리 그거 이력서 넣어야지. 이력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 그냥 이메일만 보내면 되는데 라디오 코리아 보고 이제 이력서 보낼 거는 스크린샷 해놨거든요. 스크린샷만 해놓고 안 보낸 거지. 보내야 되는데 아, 나 큰일 났어. 나 근데 원래 내가 좀 성격이 게을르긴 하거든요. 근데 부지런해져야지 이제는. 그나저나 나도 몰라.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힘들어할지 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난 그런 게 너무 싫어. 사진을 원래 같이 봤었잖아요. 우리가 놀러간 여행간 사진을 같이 웃으면서 봤는데 그때 그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그때 사진을 봤을 때랑 한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사진을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거지 현실이. 그냥 잠깐이라도요 헤어지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쭉 살면 안 돼요? 꼭 헤어져야 되고 꼭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. 아니 어차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 아예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나? 그치, 내가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. 지금은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는 거랑요 야단을 맞는 거랑요 좀 벌을 받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보살펴 주는 거 내가 그것까지만 느끼는 거지 뭐. 나가서 좀 햇빛 좀 봐야 되겠죠? 그죠? 어제는 참 스타벅스 커피 프라푸치노 캐러멜 프라푸치노 사 먹고 싶었는데 아니 안 사 먹었어. 안 사 먹고 그냥 판타 소다 사 먹었어. 아무튼 왜냐면 판타는 2불인데 스타벅스는 6불 50이잖아요. 거의 3배가 비싸. 나중에 또 사 먹으면 되니까. 근데 그래도 그러면 돈을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. 근데 신발장이 저게 부서져가지고 저거 사야겠는 거야. 30불 주고 샀어요 아까. 이따가 타겟 가서 픽업해야 돼. 그나저나 룸메이트가 이번 주 주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이사 올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룸메이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룸메이트 착한 룸메이트였으면 좋겠죠. 아 내가 지금 룸메이트 얘기했는데 룸메이트가 문자가 왔어. 잘 주무셨어요 하고 방금 문자가 왔어. 근데 아무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룸메이트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. 내가 그냥 급해서 확 결정한 건지 뭔지. 그치만 2시간 이상 대화해보는데 눈빛도 그렇고 내 말을 들어주는 거 공감하는 거 또 이렇게 답변해주고 보면 애가 착한 것 같던데 심성이. 근데 아무튼 기도는 했어요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결정한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해달라고. 정말 이 룸메이트랑 나랑 같이 살면서 잘 맞고 서로 행복하게 된다면 이사 오게 해주시고 만약에 들어와서 혹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렌트비를 늦게 낸다거나 뭔가 서로 잘 안 맞는다면 그러면 안 들어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상태이긴 하죠. 근데 나는 느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. 느낌은 그래. 내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 느낌이 맞았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나가야 되겠죠. 그래도 내가 나가서 햇빛도 보고 좀 걸어야 되겠지? 찬송을 들으면서 걷는 거야. 그리고 뭐 하지? 그리고 빨래를 해야 되겠지. 아무튼 나는 당신아 나는 이별이 너무 싫어.
세상에,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어? 응? 아니, 당신이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V자를 나는데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? 어?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나쁜 것들이, 나쁜 개새끼들, 어? 나쁜 개새끼들이야, 그것들은. 내가 진짜,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될 텐데. 전화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. 이름이 닥터 베리라는 것만 아는데 확실한지 아닌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. 근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?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세워라, 내워라 지나치면 안 되는데. 역시 기도를 많이 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.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정신이 안 차려져. 정신을 차려야 돼.